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야. 순서에 집착하고요. 2번. 수에 집착한다. 그래서 명사랑 동사에 S 넣을까 말까에 집착한다. 그리고 얘들아, 오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리는 보통 요거죠. 그쵸? 걱정하다의 원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거든, 얘들아. 누구를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무슨 뜻이 돼요? 걱정시키다가 돼요. 똑같아 보여도 얘들아 느낌이 굉장히 달라. 이렇게 똑같아 보여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외울 때 그냥 걱정하다만 외우고 끝내지 말고 얘들아 걱정시키다, 즉 걱정하게 만들다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What worries me 하면 이건 해석이 어떻게 돼? 나를 걱정시키는 것. 무엇이 나를 걱정시키는 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뒤에 사람이 목적격으로 들어가면 얘들아, worry가 걱정시키다, 걱정하게 만들다. 오케이. I don't want to worry my par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거, 걱정하게 만드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다로 적어놔서 그냥 걱정하다, 걱정했다, 걱정하는 상태인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가면 걱정시키다에서 가야 돼. 걱정시키다, 걱정시켰다, 걱정을 당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쵸? 자, 걱정을 당하는 이라는 건 걱정을 느끼는 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화살표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걱정시키다로 가. 오케이. 동사의 3단 변화는 맨날 하니까 얘들아. 걱정하다, 걱정했다, 걱정을 느끼는, 걱정하는 상태인.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ain't도 얘들아,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매일매일 나오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비동사 3개. 그치? am, are, is에 앞붙인 거랑 have, long, is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치? am, not이랑 have, not만 기억해. 그걸 5개로 늘리려면 am, are, is랑 have, has로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ain't가 뭐예요? 그렇죠. I'm not. 난 그런 상태가 아니야. 여기서 이디는 뭐라고요? 걱정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야. 다시 한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얘들아 worry가 걱정하다가 있고요.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걱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나는 알지 못한다. 안다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don't, doesn't, didn't 오면은요,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조동사 다음은 무조건 동사 원형. 다시 한번 더. 그쵸? 나는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동사라는 것을 모르겠어. 이랬을 때 것을만 되면 되시고요. 무엇이 동사하는 지가 되면 와시고요. 자, 네가 여기 이제 얘들아, 요게 였다라는 말이 얘들아, 였다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 먼저 갈게, 얘들아. 방금 worry 한 것처럼, tell은 말하다, told는 말했다, told는 말해 진이죠. 내가 말하는데, tell이 이런 느낌이잖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told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예요. 그럼 화살표가 바뀌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들은이 되는 거야. 말의 진이라는 느낌보다는 들은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긴 지금 들은 상태 요거죠. 그 다음에 였다. 네 가지 가는 거예요. 비동사 과거요. 그치? 였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냥 과거에 들었다. Have been 뭐라고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들어왔다. Had been 뭐라고요? 그 전에 더 과거에 들었었다. Used to, 과거에만 들었지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선택은 뭐야? 네가 지금까지 들었다를 선택했어요. 오케이?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2번이 더잘 어울리지. 네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을지는 난잘 모르겠어. 이런 거지.
오케이. 너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은 이태도 되죠. 그렇죠. 시간은 S가 들어가면 얘들아 번 100대라고 했어요. 시간은 셀수 없는 거니까 시간은 입니다. 뭐 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런 별표 하세요, 여러분. 런 별표 하세요. 런은 얘들아, 첫 번째.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빠르게 움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 진짜 정말 움직이다 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움직이게 만들다예요. 이게 지금 worry랑 나온 게 나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해. 아까 worried도 얘들아 걱정하다 있었고 걱정하게 만들다 있었죠. 근데 지금 이 run도 얘들아 첫 번째는 움직이다. 특히 약간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게 만들다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사람이 두 발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 같은 게 얘들아 물 같은 게 위에서 아래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흐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run 얘들아 혹시 운영하다라는 뜻 알죠? 우리 부모님이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셔 이거 할 때도 run 하잖아. 그게 바로 뭔거 얘들아? 2번인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 레스토랑이 돌아가게 만들어. 이해되지? 이 레스토랑이 움직이게 만들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다도 돼요. 그리고 얘들아 버스를 운행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오케이? 430번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녀요. 그쵸? 운행해요. 이런 거할 때도 뭐예요? run이에요. 왜?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너희들이 더 찾아보면 약간 개최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해되지? 어떤 행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얘들아. run은. 근데 그 아이가 그 모든 뜻이 얘들아 이두 가지에서 다 해결이 돼요. 움직이다, 움직이게 만들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표현에서 나와서 시간이 과거에서 지금부터 미래까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run이라는 표현에 out이 붙으면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오케이? 막 돌아가서 out!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돼요? 막 돌아가서 이게 런이잖아 얘들아. 그치? 선생님이 저기 얘들아 선생님이 저 선풍기를 얘들아 전원을 켰어.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운행시키는 거지. 그쵸? 이게 런이잖아요. 근데 막 돌아가서 아웃! 제가 나가 떨어졌어. 이해 돼요? 이해 돼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런 자체에는 얘들아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이게 만들다가 있는데 이게 아웃이 붙어버리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다그 걔가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라는 표현이 돼버려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run out은 따로 너희들이 얘들아 다 떨어지다, 다 소모하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ing번 갑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움직이면서 다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있단 얘기야, 시간이 없단 얘기야? 시간이 없어라는 표현이에요. 야, 시간이 지금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아웃되기 직전이잖아, 이러는 거잖아. 그치? 시간이 빠르게 움직여서 아웃되고 있잖아, 라는 거야. 시간이 없잖아. 야, 네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거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run 계속 흐르고 있어. 그래서 아웃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시간은. 이랬어? 이랬어? 그러니까 there's no need, 뭐가 없어? 필요가 없어.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 여기 there's 숨어있는 걸로 가면 얘들아 여기서의 need는 명사예요. There's no need. 필요 따윈 없어. 동사 할 필요죠. 그래서 투부정사 2번이에요. take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take 갑니다. 가져 가다죠. 그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어떻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느리게.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여기서 더 가도 돼요. 네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케이? 네가 해야 할일 있어.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서는 있어요. 오케이?
야, 네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얘가 들었던 말은 긍정적인 말일까, 부정적인 말일까? 좀 부정적인 말이겠지.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아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그러면 필요가 없어. 네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느리게 가져가야 할 필요 따윈 존재하지 않아. 언제까지 너 그거 지금 느리게 그냥 언젠간 하겠지, 할수 있겠지 이러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가 너무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다. 뭐 하고 있는 상태? 스태핑. 걸어가고 있는 상태. 오케이? 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너 언제까지 느리게 그거 하고 있을 거야? 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투잘 어울리죠? 누구를 향해서? 얘들아, 여기서 on 쓰면 어떻게 돼요? 시작 on you 하면 어떻게 돼요? 너를 밟는 거야. 잘했어. 접촉이죠. 스텝이라는 건 얘들아, 발로 이렇게 발걸음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해서 on you를 해버리면 내 발이 누구한테 닿았어? 너한테 닿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밟아버리는 거야. 그쵸? 전치사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투가 너무 잘 어울리죠? 네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투는 얘들아, 이 발끝이죠? 내가 요 발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 너의 발끝을 서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나의 발끝과 너의 발끝이 서로를 향하고 있어. 그럼 얼굴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주보고 맞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oe to toe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맞대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네가 너무 망설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다가가야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뭐야? 나는 해야만 하겠지. 조동사죠? 조동사 뒤는 동사? 아니요, 일반동사, 비동사는 일반동사 무조건 와야 돼요. 내가 이어야만 하겠지. 그런 상태에 이어야만 하겠지. 스케일 갑니다, 여러분. 아까 worry가 걱정시키다였죠. 걱정시키다, 걱정시켰다, 걱정시키고 있는 걱정을 느끼는 했었죠. 똑같아요. 감정동사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어떤 감정이 있는 동사에 ing 있어서 2번 있고 ed 있어서 2번 있을 때, 얘들아. ing 2번은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있느냐, 그 감정을 주느냐. 이거 옛날에 했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ed 2번은 뭐예요? 그 감정을 느끼느니예요. 그래서 원형이랑 ing 이 ed를 얘들아, 근데 요 ed가 무섭게 했다라는 동사도 될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얘들아 다가 이미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ED는 얘들아 무섭게 했다 동사는 선택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2번 하면은 무섭게 하고 있는 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있는 이고요. ED가 되면 뭐예요? 겁을 먹은 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아마도 얘들아 scared, 겁을 먹어야만 하겠지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 허니가 이제 유겠죠. 너에게 다가가고 있어. 네가 날안 받아줄까봐 겁을 먹어야만 하겠지. Maybe so. 아마도 그래야만 하겠지. 근데 나오잖아. 그쵸?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걱정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야. 이거 about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앞으로 가면 얘들아 시간은 없지만 너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더 앞으로 가면 얘들아 너 못할 거라고 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나 그것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아. 오늘의 핵심은 얘들아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서 ing 2번은 그 감정을 주고 있는. 오케이? ed의 2번은 그 감정을 느끼는. 이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목에도 있는. 오케이? 오케이? 자,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아. 지금, right.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 지금 걱정이 안 되네.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네. 그쵸? 오케이? 자, keeping. ing 1번 겁니다. 동사는 got. 2번 겁니다.
동사하고 있는 3번 겁니다. 동사하면서 해서 하니까 하다니 할 만큼 되게 많아. 선생님이 다섯 개 정도로 추렸는데 보통은 얘들아 하면서로 하면 거의 90%는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난 지금 당장은 걱정을 느끼지 않아. 뭐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서 모를려 꿈 들을이죠. 그래서 명사예요. 이렇게 꿈 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얘들아 여기 보세요. 우리 get 다음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뭐였죠? 이것도 맨날 나오죠 얘들아. You got me crazy. 그렇죠.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가는 거야. 꿈들을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얘들아 이거 3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 얘들아. 하면서도 나쁘지 않은데 3번에서 얘도 괜찮아요. 때문에요. 그치? 꿈을 살아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가 때문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은 걱정을 느끼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1999년 약간 이거 얘들아 내가 이 영화를 못 봤어. 1999년도에 이게 뭐였지 영화가? 탑건이 1999년도에 나온 영화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 메버릭이구나. 그치. 이건 지금 메버릭 노란데 얘들아 이 탑건의 아마 에피소드 1이 1999년도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약간 그거를 조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내가 1999년부터 영웅들, 그쵸? 영웅들에 대한 꿈이겠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쵸? 1999년부터 그 영웅들에 대한 꿈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러는 거죠. 이거는 좀 이거 갑자기 1999년이 왜 나와요? 라는 건 얘들아, 이 영화에서 1편이랑 좀 연결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법이 여기서 중요해, 얘들아. 오로 끝나는 문법은 그냥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도 ES, potatoes 할 때도 얘들아 ES예요. potato 할 때도, tomatoes 할 때도 ES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또 나는 걱정하지 않아. 지금 당장은. 여기는 사실 얘들아 노래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상징적이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 영화 속에서 아까 선생님이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영상 보여줬을 때 얘네들이 지금 파일럿이잖아. 그쵸?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여기는 해석을 하는 게 좋아. 지금 여기서 스위밍인데 계속 3번 나오지 얘들아.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수영하면 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얘들아 파일럿이니까 어디에서 수영을 해요? 하늘에서 수영을 하겠죠. 그렇죠. 하늘에서 수영을 하겠죠. 원래 우리 fluid라는 건 얘들아 뭔가 넘치는 걸 다 뜻해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옆에 적혀있지. fluid라는 건 너희들이 딱 치면 홍수라고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홍수가 뭐지 얘들아? 물이 넘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스위밍하고 fluid라는 표현 자체가 물이 넘쳐서 그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 자체로 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다시 한번 얘네들의 직업은 뭐다? 비행기 조종사다. 파일럿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의 홍수는 여기서의 범람은 뭐가 범람하는 거야 얘들아? 바람이 범람하건 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공기가 범람하는 거야. 아니면 구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날고 있는 그곳에 바람이 넘쳐날 수도 있고요. 구름이 넘쳐날 수도 있고요. 공기가 넘쳐날 수도 있어. 그쵸? 그 뭔가가 다 넘쳐나는 그 속에서. 그쵸? 수영하면서. 난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추면서. 진짜 춤추는 거 아니겠지, 얘들아. 비행기 조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돌렸다가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걸 지금 dancin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좀 아까 본 영상에서 얘들아, dancing on the clouds라는 표현에서 얘들아, 그냥 구름 아래에서라는 표현 자체만 지금 해석을 했거든. 근데 여긴 얘들아, 그 해석이 선생님은 잘못됐다고 봐.
그건 지금 오늘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해석이 얘들아 이 부분에서 Dancing on the clouds below 이렇게 하면 얘들아 다 구름 아래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얘들아 전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구름에 닿은 거야. 이해되죠? 구름에 닿아서 비행기를 조정하는데 그 구름을 어디다 둔 거예요? 아래다 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지? 그러면 훨씬 더 구름 밑에서 춤추면서보다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이 돼요, 여기는. 그치? 하늘에 엄청난 바람의 그 홍수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그리고 구름에 닿고 나니까 얘들아 구름이 내 어디에 있어? 밑에 있어. 그치? 구름에 닿아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산을 높이 올라가서 구름에 닿을 정도야. 구름에 닿고 나니까 구름이 내 밑에 있는 것 같아. 그쵸? 그 속에서 뭐 하면서 닿아서 뭐 하면서 조종하면서 이러는 거죠. 비행기를 내 마음대로 춤추듯이 조종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또 한 번 갑니다. 나는 들었어. 네가 그냥 과거에 들었던 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 그 전에 들었던 거, 전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 여기서는 지금 예였죠. 그쵸? 나는 모르겠어. 네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시간은 다시 한번 얘들아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다 떨어질 지경이야. 그치?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spend 뭐해? 써라.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없어 이러는 거잖아. 써라. 뭐를요? 그것을. spend라는 표현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들아 쓰다라는 표현은 use가 가장 일반적이죠. spend는 얘들아 보통 시간이나 돈을 쓸 때만 거의 많이 나와요. 시간이랑 돈을 쓸 때는 use 말고 거의 spend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써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25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은 지금 막 running out 하고 있지만 시간을 써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써. 마치 시간이 모인 것처럼? 마치 시간이 모인 것처럼? 금인 것처럼. 소중하게 써. 이러는 거지. 오케이? 소중하게 써. 자, 여기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다. 살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모처럼. 내가 인 것처럼. 0가 0이 9개 있는 것처럼. 그럼 지금 0 9개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놨어. 이건 10억밖에 안 되지, 자. 지금 딱 봤을 때.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가면, 그쵸, 달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가면 0이 3개가 더 생겨. 그렇죠. 오케이? 내가 이 정도에, 그쵸? 오케이? 나는 $90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금처럼 써. 그리고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완전 부자인 것처럼. 근데 진짜, 나 너무 부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그만큼 여유롭게 살고 있어라는 거죠. 이게 제목이라도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난 걱정? 아니, 내가 부잔데 뭐.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물론 가지고도 있지. 동사 3단계나 다시 갈게요. 이게 가지다, got, 가졌다, gotten, 가진, 가져진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하는 게 더 좋죠. 오케이? 그리고 난 가지고 있지. 근데 no까지 가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지. 왜 not은 안 된다고 적혀있지, 애들? 혹시 보여? 네. 아, 여기 선생님 안 적어놨구나. 안 적어놨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not을 붙이려면 얘들아 동사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not을 붙여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는 얘들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didn't get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not은 조동사나 그쵸? am, is 일반 동사나 비동사 조동사나 비동사에 붙어서 아닙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똑같지만 no는 얘들아 어디에 붙는 거예요? 명사에 붙어서 아닙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평소에는 그냥 이걸 찝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찝고 넘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 no는 물론 동사랑 같이 해석을 하지만 no는 지금 형용사처럼 regret 때문에 온 거예요.
오케이? 나는 no regret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후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동사 3단 변화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break는 무너지다. broke는 무너졌다. broke는 무너진. 그러니까 부수다니까, 얘들아, break가. 그치? 부수다니까. 고장나다, 고장내다. 그치? 고장냈다. 고장난 이거죠. 오케이?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내가 그렇죠. 인 상태일조차. 일 때조차도 어떤 상태? 망가진, 고장난, 무너진 상태일 때조차도. 이거 당한 거야, 얘들아. 그치? 당한 거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 얘들아. 맞아서 고장난. 그쵸? 오케이? 상태일 때조차도. 오케이? 오랜만에 나왔다, 얘들아. At my worst 나왔죠. 했었죠, 우리. 그쵸? 나는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나의 가장 최고의 지점에 있습니다. 딱 그 지점에 딱 꽂혀있어요 느낌이니까 알죠. 오케이? 온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는 접촉보다는 딱 그 지점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서. 오케이? 그래서 at my worst, at my best 같이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뭐 할 때? 내가 얻었을 때. 명사, 얘들아, 캣 다음에 명사는 그냥 얻다 가지다 하면 되잖아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인 거. want ing 갈게요. 뭐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상태인 무언가를 얻었을 때. 뭐하는 것을 원해요? 훔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 무언가를 얻었을 때. 여기 얘들아, 조금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want 같은 상태동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원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상태동사라고 하거든. have want 이런 걸. 상태동사는 be plus ing, 현재 진행형 안 돼요. 이 말을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모르면 그냥 냅두면 돼. 요새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상태동사 want나 have 같아.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원래는 안 하거든. 근데 또 말하지만 이건 노래고. 그쵸?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법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훔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훔치고 싶은 어떤 것을 드디어 얻게 되었을 때. 때. 내가 미친 듯이 너무 바빠. 그치? 진짜로 원하는 거를 가졌는데 바빠. 너무 바빠. 오케이? 우리 소랑 투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소는 긍정적으로 많은 거, 투는 너무 많아서 넘치는 거. 이건 낯의 느낌이 들어갔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얘들아, 여기서 4번은요, 느끼지 못할 만큼으로 갔어요. 오케이? 훔치고 싶을 만큼 평소에 너무너무 훔치는 것을 원하고 있던 무언가를 가졌는데 내가 너무 바빠. 그치? 내가 너무 바빠.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치? 오케이? 그 41번 갑니다. 위에서 위에서 For two hours, 동안 때문에 등가교환, 의미상해줘. 나한테 는. 그치? 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가졌는데 얘들아,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걔네들이 즉 여기서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느껴지지도 못할 만큼 바빠. 그치? 이 말 이해돼요? 훔치고 싶은 걸 얻었는데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들이 느껴지지도 못할 만큼 너무 바빠.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상황이라는 거죠. 답은 뭐로 나올 것 같아요? I ain't worried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럴 때조차도 no stress. 절대 뭐 했어? 스트레스 주는 건 없어. 누구를?
나 맞다. 자신을 이거는 거죠. 나 자신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 따윈 없어. 오케이. 또 한 번 ING 3번 갑니다. 뭐 하면서? 집착? 하면서. 강박감을 가지다 라는 표현 자체가 얘들아 집착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강박감을 가지면서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아.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뭘 가지고 강박감을 가져요? 마무리하는 것을 가지고. 오케이? Sealing 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이렇게 봉투 같은 거를 이렇게 닫는 걸 Sealing 이라 밀봉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오케이? Seal 이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사전에서 찾았을 때 봉투 같은 거 밀봉하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다 썼단 얘기잖아.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된단 얘기잖아. 그치? 편지 쓰는 건 다 끝났단 얘기잖아. 그래서 이 Seal 이라는 표현이 뭔가를 완성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하고 있던 그 일, 거래죠, 딜이면. 그쵸? 그 일이나 그 거래를 sealing, 뭐? 완성하는 것을 가지고 뭐야? 집착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 따윈? 없어. 이러는 거죠. 됐어? 이거 되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더라도 난 Ain't worried야 이러는 거야. 그쵸? 그걸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나는 할 거야. 뭐 할 거야? Take. 가져갈 거야. 뭐를요? 그것을 여기 in me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in it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것을 내 안으로 그냥 가져갈 거야. 즉, 받아들일 거야. 괜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 그냥 너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지. 너무 바빠서 그런 문제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너무 원하는 걸 가지게 되었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내 자신을 스트레스 주지 않을 거야. 그냥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가게 줄 거야. 이러는 거죠. 그쵸? 그럼 차라리 여기서 let it go라는 건 그냥 포기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못한 거, 이상한 거,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가게 두거나. 오케이? 메인 동사가 make have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됩니다. Let it go라는 표현도 진짜 많이 쓰죠. 그쵸? Okay? Let it go, let it be라는 표현이더라. Okay? 아,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자라는 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왜냐하면 나는 걱정 따윈 느끼지 않거든. 그치? 여기서 이순 얘들아 내가 그것을 다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것에 대해서 즉 아, 내가 이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느끼지 않거든. 일단 지금 당장. 오케이?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는 1999년의 그 영웅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치? 살아있는 상태로 꿈으로 간직되어 있어. 그치? 영웅들이 내 머릿속에 얘들아 살아있는 상태로 꿈으로 간직되어 있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 오케이? 난 비행기만 몰고 나가면 뭐야? 바람의 홍수 속에서 수영을 해. 그리고 구름에 닿아서 조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름도 내 밑에 있어. 이렇게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 내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어? 라는 노래예요. 근데 아까 그 돈 많은 건 진짜 많은 건 아니겠지.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어 정도겠죠.